겨우 잠 깨서 또 그 일생이 반복돼. 숙소도 궁금해요. 그러면 숙소는 뭐 이렇게 한 두 명씩 같이 자나요? 아니면 전체 다 같이? 숙소가 저희... 남자들은 예를 들면 뭐 군대 가면 이렇게 침상을 예, 놓고 예. 같이 다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식당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르겠지만 저희 식당은 네 명씩 한 방에 예, 한 방에 네 명씩 자는데 그러니까 그 침대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매트리스 깔고 자는 데였거든요. 근데 캄보디아 덥지 않습니까? 근데 에어컨을 못 틀어요. 없어요? 예, 아니 있는데 못 틀어요. 못 틀어요? 예, 전기세. 전기세 때문에. 예. 그럼, 위에 그럼 그 어떻게 자요? 선풍기가 있는데 신참 때 나가면 너무 더우니까 온몸에 땀띠가 다 나거든요. 근데 한 3, 4년 지나면 그게 적응이 돼가지고 그 선풍기만 있어도 진짜 시원해요. 예, 그 정도로 그 한 3, 4년 차, 그 사니까 캄보디아의 12월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서 지금도 입고 있는 그 이제 잠옷 있잖아요. 그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 극세사로 된 잠옷을 그때도 입고 있어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막 땅구멍이 다 이제 막 열려서 애들이 막 살이 다 쫙쫙 빠지고 마지막 고참 때는 거의 해골로 돼서 돌아가서 이제 그 여권 그 사진하고 예, 안 맞아가지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제 그럴 수 있겠네. 못 알아보고. 자, 어쨌든 16시간을 노동을 네. 하는 거잖아요. 뭐 네. 한국 같으면 뭐 상상할 수 없는 노동 시간인데 네.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북한 식당 충격 실태 고백 네. 이런 것까지 당했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 16시간 일하고 16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16만 원? 네. 이 16만 원을 받고 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국 그 분들 중에 야 그래도 뭐 다 착취당하는 줄 알았더니 돈 16만 원은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네. 있을 것 같아요. 16... 네, 너무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들이죠. 예, 한 달에 16만 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좀,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니 대한민국 어디 일을 해도 16만 원 주면 이거 하루에 예 하루에 받는 돈이잖아요. 저희 31일 있는 난 31일을 일했고 31일 곱하기 하루 16시간씩 했는데 예. 한 달에 16만 원. 나 이거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거의 한 100달러 조금 넘는 돈인데 네, 예. 예. 그 돈을 그 돈을 이제 본인한테 또 안 줘요. 아. 안 주고 장부로 혹시 장부로 적어놔요? 예, 그건 똑같네 러시아에 예, 있는 예. 노동자들하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집에 가기 며칠 전에 다 주긴 줘요? 모르겠어요. 전 못 받아보고. 아 맞네. 한국으로 왔으니까. 네. 아 그러면 지금 몇 년 일했어요? 저 4년 반 일했죠. 4년 반. 자 곱하기 한번 해볼까요? 한 달에 예. 한 달에 아까 100달러 잡아도. 네. 한 달에 150달러. 150달러. 그럼 예. 1년에 거의 한 12개월이면 네. 네, 한 2000달러 정도 예, 되네. 예. 그게 이제 4년 모이면 제가 이제 저도 진짜 막 안 쓰고 안 입고 진짜 열심히 모았는데 제가 8,000불을 모았거든요. 8,000불. 그럼 네. 지금 그 돈 누구한테 있을까? 저기 집에 있는 동지인데. 한 푼도 못 받은 한국으로 왔으니까. 예, 예, 예. 그러면 그 8,000불 월급 안에 예를 들면 뭐 옷도 사야 되고 화장품도 사야 되고 그걸 다 재요? 그게 그거를 어떻게 주냐면 지출로 한 달에 20불씩 지출을 줘요. 그러니까 그 돈 안에서 예, 오케이. 130불은 저금이 되는 거고 20불은 쓰라고 예, 쓰라고 주는데 이 20불 가지고 여자들이 사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한창 이제 이쁘게 가꿀 때니까 이쁜 옷 보면 사고 싶고 화장품 사야죠. 여자들이다 보니까 스타킹 사야죠. 근데 그것도 사야죠. 마음대로 쇼핑을 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만 번씩,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출을 주고 어느 날 모아서 한 번씩 이렇게 데리고 나가요. 시장을 통해. 그러면 이제 그때 나가서 이렇게 사는 건데 그 20불 가지고 진짜 택도 없거든요. 특히 심참 때는. 그렇죠. 그럼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거 네. 북한 식당에 가보니까 항상 그 종업원들이 머리가 길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일부러 안 깎은 것도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아니면은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거기 나온 친구들은 다 머리를 기르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길더라고. 엄청나게 기르고 싶어 해요. 아, 그래요? 예. 네, 북한에서 이제 머리를 기를 수 있다. 그러니까 기를 수 없거든요. 그렇게 말꼬리처럼. 아, 그렇게 길게? 그렇게 길면 분명 내 머리는 아우지탕동을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뭐 긴 머리에 대한 네. 로망이 엄청 심해요. 지금 저도 머리를 안 자르는 이유가
하도 그 머리를 이상하게 여만 꽁댕이만하게 그 자르고 다니고 그 기르고 싶었던 북한에 있을 때 예.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저는 머리를 잘 안 이게 뭐 두 발까지 단속하고 네. 저는 항상 북한 식당에 가면 머리가 길길래 네. 야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외출 나가서 뭐 쇼핑할 시간하고 또 머리까지 할 시간이 없어 보니까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닌데 네. 약간은 좀 네.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그게 있었구나. 네. 머리를 대신에 꼭 그 스트레이트를 자기 돈 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머리가 이 사람 생머리를 이렇게 기르면 보면 사람 머리칼 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말거랑처럼 촥 늘어지지 않거든요. 그걸 또 돈 주고 나가서 그게 20불 정도 하는데 스트레이트 파마? 예, 스트레이트 파마를 다 하고 또 들어와야 돼요. 아. 그거 조금 안 하고 좀 풀린다 이러면 야 나가서 빨리 네 돈으로 하고 와 이러거든요. 아. 네. 야, 그럼 결국은 4년 동안 일한 거를 네. 사실 못 받긴 했지만 그래도 더 큰 걸 받았잖아요. 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8,000불 예, 없어도 네. 됩니다. 니네가 다 가지세요. 그러게. 야, 참 16시간 노동에 네. 한 달에 150불. 네, 그리고 이제 또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이 16시간을 일하고 그 애들한테 이제 먹을 걸 주는 게 아침 식사? 예, 식사. 그거는 뭐 식당이니까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저희는 계란 하나를 먹는 게 무슨 그 하나를 도둑질해 먹었다는 진짜 욕적으로 먹는 정도로. 다갈 계란 하나에? 예. 예.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 식사 식단이 뭐였냐면 라면. 아침에? 예, 라면을 한국 라면 아니면 뭐 현지? 네, 한국 라면을 진짜 365일 줬다면 제가 진짜 충성하고 이제 왔을 겁니다. 그건 아니고 캄보디아 라면인데 캄보디아 그 현지인들도 싸서 안 먹는 라면. 아~ 그거를 조금만 좀 더 버티면 맛있는 라면을 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캄보디아 현지 라면을 아침에? 네, 그거를 아~ 먹고 이제 안 먹어요 애들이 아~ 마지막에는. 다 안 먹고 정 너무 이제 배고픈데 먹어야 될다 하면 그 한국 손님분들이 그 투어 관광객으로 오셨다가 그 책상에다 한 번씩 그 간식? 태양초 고추장 넣고 가신단 말이에요. 새 것들 그거 다 챙겼다가 거기다 라면에다 풀어서 그렇게 왜냐면 그 라면 너무 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그 약간 이게 막 그 동남아 향도 나고 이러니까 저 캄보디아만 못 가봤는데 네. 캄보디아 가면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냥 현지에서 파는 라면. 예, 예. 그 노란 주머니에 노란 봉지에 노란 봉지에 라면인데 약간 이상한 기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 약간 이게 기름은 좀 넣지 말자. 약간 그 돼지 기름처럼 고체 등으로 들어가 있는데 눈으로 봐도 그러면 그 라면 먹을 때 김치는 줘요? 김치는 주는데 그 김치를 또 많이 먹으면 그 주방 엄마들이 자기네가 힘들게 한 김치를 또 많이 먹는다고. 또 그 김치가 그렇게 맛있겠어? 네. 캄보디아에서 한 게?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계란 하나씩 주는데 계란을 이렇게 예쁜 이렇게 옹금 계란 먹어본 적 있고 다 그 이제 냉면 나가다 보니까 계란을 삶을 거 아닙니까? 반 잘라진 거? 반 잘라진 거가 아니고 계란 삶다 보면 서로 부딪혀서 깨진 막 이렇게 흐트러진 계란 있잖아요. 그런 걸 먹으라고 이제 애들 앞에 주는 거야? 예. 그러면 애들은 파계란에 그 라면 그런 라면에 그거 먹고 아침에 야, 그거 먹고 그 한참 사실 먹을 나이잖아. 네. 20대. 네. 그리고 이제 또 먹는 거 가지고 사람이 먹을 때 이제 개도 한 거 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참 때 나오면 너무 이제 신기한 게 많고 막 그 손님들이 먹으라고 케이크 갖다 주고 뭐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살이 빵빵 올라요. 신참 때는. 예, 예. 그러면 또 얼굴 커졌다고 보름달이 왔다는지 무슨 얼큰이라는지 저희들끼리 막 널려주면서 신참 때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엄청 죽. 그리고 한참 또 예민한 나이잖아요. 예, 그때 예민한 20대 초반에. 예. 상대방한테 이 상처를 주는 거는 뭐 다반사고 서로 예. 선배들이 이 신참들 갈구는 거는 거의 군대 수준으로 갈가돼가지고 근데 그 안에 이건 이제 동료들 선후배 얘기고 그 안에 또 보이부원이 또 따로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보이부원이 있는데 이 보이부원은 24시간 앉아서 이제 CCTV로 이 놈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감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종업원들 감시 또 손님들 감시.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대한민국 사람들이랑 말을 같이 섞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러겠네. 예, 예. 무슨 얘기를 하나 예, 예. 행동 같은 예, 거 예, 예. 그거를 아. 엄청 주시해 보거든요. 그래서 팁 같은 거 받으면 있잖아요. 팁은 솔직히 팁은 네가 잘해서 내가 너한테 팁을 주는 거잖아요. 아, 나 그거 궁금했어. 네. 본인이 가져요? 못 가져요. 받쳐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자,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팁을 줬습니다. 자, 수고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받았죠? 그리고 이거 받고 내가 카운터로 가는 시간이 계산이 돼요. 아. 초까지 계산돼요. 여기서 잠깐만 다른 데로 사면 아. 그땐 내가 이제 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악수하면서 몰래 싹 건넸다. 그거는 숨길 수도 있는데 하도 애들한테 공포를 주니까 숨기지를 못해요. 자진심 가는 거야 그냥. 예, 예, 그냥 저도 한 번은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저한테 그 약간 그 어두운 그 불빛 아래서 이제 팁을 주셨는데 팁을 이분이 이제 머리를 쓰신다는 게 어떻게 쓰셨냐면 이거는 있잖아 내가 팁을 주는지 쟤네가 하나도 못 볼 거야 그러면서 다 보이게 이렇게. 돈으로 이제 반지를 접으셔가지고 이 손에 열 손가락을 이렇게 끼워주셨어요. 돈으로? 네, 돈을. 근데 이제 그 CCTV가 아니 그, 그 불빛에 보니까 약간 이렇게 포른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20불짜리 끼워주셨으니까 내가 200불을 팁을 받았구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받자마자 바로 이제 카운터로 이제 가서 탁 벗어놓으려고 보니까 이게 다 100불짜리인 거예요. 100불짜리를 10개를 끼워주셨는데 1000불을 끼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벗었는데 제가 아 내가 이 와중에 한 개라도 숨겼으면 이 머저리야 막 이런 생각이 그때 아~ 너 이렇게 16시간 동안 지금 몇 년을 일하면서 어떻게 100불 하나를 못 숨기니 막 이런 아, 근데 그 팁 주신 분도 대단하다 그죠? 네, 네, 그, 네 그렇게 주시고 그때 막 들어와가지고 그 평양술 엄청 비싼 술 막 근데 먹,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개인한테 간 게 아니라 다 북한 당국에 간 거잖아요. 전혀, 예,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술 팔라고 협박하고 압박하고 그거 평양술 못 팔면 또 서로 경쟁 붙여가지고 꼴등군 망신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있잖아요. 그 아빠 엄마 품을 떠나서 지금 나 혼자라는 것도 너무 힘든데 아. 그러네. 그게 제일 힘들겠네. 예, 그걸 또 경쟁을 시키니까 애들이 거의 그 목매달한 그 강아지 마냥 그러니까 날 죽여주세요. 날 죽여주셔. 신참 때는. 그러다가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 이제 고참이 이제 되면 그땐 조금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때 고참쯤 되면 이제 남조선 오빠들이랑 저 조장족은 나쁜 이러면서 이제 욕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면서 결국에는 버티면 승리자요. 거기 중도에서 나는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면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갑자기 그 노래 생각나네요. 북한 노래죠. 버티면은 승리요, 버리면 죽음일세. 사회주의 지키세. 네, 사회주의 지키세. 네. 그 노래 갑자기 생각나네요. 야,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스웨시 그 사랑 찾아 오셨는데 뭐 북한 식당 거기 뭐 정거분들 보니까 최진성 분도 뭐 좋고 뭐 예쁘시고 뭐 제 뭐 이렇게 어려운 게 그다지 없었던 거 아니에요라고 하시는데 뭐 사랑 찾아서 이렇게 예, 왔고 예. 뭐 자유롭게 연애한 거 예, 같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치.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우아한 북조선 백조들입니다. 하면서 밑에서 네, 그 정도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 여자 집단이다 보니까 난리는 난리납니다. 그 정도로 힘든 그러니까 인간 문제에다가 무슨 뭐 그 옆에 경쟁, 일하면서 경쟁 되고. 그 심리 그리고 이제 조를 붙여줘가지고 고참 조별끼리도 조장 그게 있어요? 네, 조별끼리도 경쟁 붙여가지고 그거 이기겠다고 서로 물고 뜯고 올라가고 막 그거를 하도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그래도 약간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야 나는 조국과 당을 위한 지금 충성작용을 벌고 있는 혁명의 전사다.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 아, 그런 거 없어요? 아. 나는 이걸 빨리 끝내고 싶어요. 아. 그래서 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던지는 그 아우 아 진짜 짜증나 이렇게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짜증나. 아, 때려치고 정말. 싶어 그러잖아요. 못 살겠어. 네, 네. 뭐, 거기는 아 집 빨리 가야지. 아. 집에 언제 가니? 막 집에 언제 가니? 예. 아, 진짜 내가 가고 말아야지. 자,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너무 힘들게 지금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노동 착취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자진해서 나올까? 아, 그 얘기 제가 또 드려야죠. 자, 북한 식당 종업원들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면서 왜 자진해서 나올까? 자진한 거죠? 제가 자신한, 왜냐면 그 북한 식당이라는 곳이 북한이란 땅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피 끓는 이제 청춘. 20살에 청춘이다 보니까 호기심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다 통해가지고 소통이 다 돼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봐도 거기가 어떻고 어떻고 다 네네네. 정보가 나오는데 북한은 이런 정보가 없어요. 해외를 못 가니까. 그리고 이 정보가 있다고 해도 야, 거기 있잖아,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있지, 거기 가면 있잖아, 선배들이 그 갈국은 뭐 이래. 아, 북한 식당 나가면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만약에 해주면 그 사람은 다시는 그런 길로 못 가요. 아, 그 바닥에서 묻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입도 함구하고 있을 뿐더러 거기가 좋은지 나쁜지는 일단 모르겠고, 나갔다 온 언니들 보면 일단 때깔이 다르니까 좋구나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치. 한번 평생 죽을 때까지 해외를 못 가는데 그나마 그 길을 통해서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북한에 저희 아버지 월급이 그때 당시 시가로 달러 1달러였어요. 그래, 뭔지 알겠어요. 아무리 일해도 1달러. 1달러. 예, 1달러를 벌 수 있었는데 제가 나가면 거기 150달러를 150달러. 줘. 아버지가 150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난 한 달에 벌 수 있는 거예요. 기가 이만해지죠,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나가겠다고 선뜻.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해외 북한 식당 나와서 150달러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막 하는 얘기하지만 북한에 있을 때는 150달러나?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비교치가 북한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가 되니까 아버지가 1달러를 받는데 내가 150달러? 150달러를 받으면 그 어떤 고생도 그러겠네. 감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는 야, 거기 나가면 좀 힘들어 뭐 이런 게 안 들려요. 그치. 호기심도 있고. 저 나가면 일단 언니처럼 예쁘게 돼서 들어올 거잖아요. 그 결과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가정이 중요치가 않아요. 오케이. 아. 그래서 일단 나가보면 이제 3일 만에 나 잘못 왔다 여기. 3일 만에? 예. 아, 나 여기 잘못 왔다. 일단 부모님이 보고 싶겠지. 그때는 진짜 가족 생각나고 엄청 울어요. 그 밤만 되면 막 줄줄줄줄 엄마. 그러겠네. 너무 힘들죠. 지금 마음도 역시 그러겠다, 그죠? 지금도 예. 그 이제 제가 엄마가 돼 보니까 또 엄마 마음을 또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좀 울지 않고 씩씩하게. 오늘 저희가 그 통일 콘서트 같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수혜 씨가 그 통일 조국에서 엄마를 만나러 가는 그 걸음을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다. 이 말씀을 주셔서 참 모든 분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수혜 씨 가는 그 걸음 늘 응원하고요. 수혜 씨가 북한 식당에서 나가서 겪은 일인데 이제 가기 전에 학창 시절로 좀 돌아가 볼까요? 아, 학창 시절.